네,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레이어 관리하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자주 제가 이제 그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면, 내가 보이는 면만 선택하고 싶을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보는 그 면만 선택할 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레이어를 지정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블럭들이 이렇게 뭐 알록달록하게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품이라고 제가 이제 칭할게요. 부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품이 여러 개가 있을 때 한 모델링 파트에 여러 개의 부품을 이제 그려야 될 때 이렇게 있으면 이제 관리가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뒷방에 넘기는 방법.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뒷방에 넘기는 방법. 이렇게 해서 뒷방에 넘길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하잖아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자, 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모델링을 잠깐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하고 뭐 쭉쭉쭉 만들다 보면은 이제 불필요한 녀석들 나오면 이거 또 뒷방에 넘기고 뭐 스케치 뒷방에 넘기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자, 근데 다른 부품들이 뒷방에 있게 되면요, 공간이 지금 앞방 뒷방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겹쳐요, 부품들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은 한 화면에 너무 많은 그 부품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혼란을 좀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 하나를 모델링 하는데 다른 것들이 있어 가지고 뭔가 좀 정신없잖아요. 관리가 좀 안 되는 느낌이 나고. 그래서 얘네들을 번호를 지정을 해서 각 부품마다 번호를 지정해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자, 그래서 제가 레이어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내가 원하는 부품을 특정 번호로 레이어를 지정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 녀석을 11번이라는 레이어 번호로 지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컨트롤 J를 누르면요, 컨트롤 J를 누르면 이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그 다음에 객체를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게 되면요, 번호를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는 창이 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11번으로 놓고 OK를 하게 되면요, 이제부터 이 녀석은 11번이 됐어요. 자, 이제 이 녀석을 껐다 켰다 관리를 하는 거는요, 컨트롤 L을 누르게 되면요, 컨트롤 관리 창이, 아니 레이어 관리 창이 뜹니다. 그래서 레이어 세팅스라고 하는 이 관리 창이 뜨고요. 이제부터 이 11번으로 등록된 이 부품을 이제 껐다 켰다 하는 게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부품도 몇 개 좀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는 12번으로 할게요. 이거는 12번. 이거는 13번. 요거는 요거까지만 하죠. 요거는 14번. 이런 식으로 각 부품마다 번호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보면 어떤 조립품 같은 경우에 뭐 어떤 부품은 몇 번이어야 돼, 어떤 부품은 뭐 몇 번이어야 돼, 이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번호별로 부품 넘버링이 이제 매겨져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이 부품 넘버는 뭐 50번이다, 60번이다 이런 식으로 특정 넘버는 이 특정 부품이다라고 이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꼭 내가 모델링을 했지만 회사원 누구나 이제 똑같은 번호를 쓰므로써 통합적인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품들도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껐다 켰다 해서 이제 불필요할 때는 꺼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동시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묶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해서 이 녀석들은 뭐 한 20번이다 라고 해가지고 번호를 다 매겨주고요. 이런 식으로 다 관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레이어는 부품이 여러 가지 부품이 있을 때 좀 이제 그 부품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부품이라고 부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부품이 아니라 어떤 한 부품을 모델링을 하더라도 나는 스케치를 뭐 5번으로 관리하고 싶어. 그 다음에
어떤 그 시트 바디에 대해서는 뭐 6번으로 관리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레이어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지정하는 방법은 컨트롤 J로 등록을 해주신 다음에 그 넘버링을 등록을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L로 껐다 켰다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먼저 그 이렇게 컬러를 입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방법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J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J를 눌러서 객체를 선택하고 OK를 누르시면요, 여기 컬러가 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고 OK를 누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컬러가 입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투명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지금 컨트롤 J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보라색 부품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트랜슬루스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반투명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투명하게 좀 만들고 싶을 때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 투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투명도는 제가 봤을 때는 이40 정도가 제일 좋고요.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하시는 것보다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클릭을 하시는 게좀 깔끔하게 될 거예요. 10 단위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투명도는 40 정도가 제일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투명도도 이런 식으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시다가 어떤 그 오브젝트의 컬러가 좀 마음에 들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이런 색깔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 색깔이 어떤 색인지를 잘 모를 때 이거를 색깔을 복제해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색깔 컬러 복제는요, 우선 컨트롤 J를 선택하신 다음에 내가 먼저 색깔을 바꾸고 싶은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할게요. 이 녀석을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OK를 눌러 주시고요. 이번에는 Inherit이라고 하는 이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상속받다라는 뜻입니다. 상속받다. 그래서 컬러를 상속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제해 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Inherit을 눌러 주시고 복제하고 싶은 컬러의 그 면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OK를 누르면 이제 복제가 됐어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컬러가 이렇게 바뀌었죠? 이 녀석이. 컬러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 컬러에 대한 넘버가 있어요. 이 컬러를 눌러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이디가 있어요. 컬러 아이디. 그래서 이 번호는 11번이다 라고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11번을 치시면 이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컬러를.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시면 컬러를 복제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컬러 복제하실 때는 컨트롤 J에 있는 인헤릿이라는 버튼을 이용해서 복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잠깐 삭제를 하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어떤 특정 컬러만 골라서 레이어로 따로 관리를 하고 싶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부품이 컬러로 이렇게 또 관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부품은 뭐 빨간색이어야 돼. 어떤 부품은 파란색이어야 돼.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한 파트 파일에 안에 그 컬러가 다양하게 있을 때 이걸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하면은 이게 숫자가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엄청나게 많이 있는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러만 추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특정하는 컬러의 부품만 따로 이렇게 필터를 하는 게 가능해요. 컨트롤 J를 누르게 되면요. 여기 밑에 보시면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필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컬러 필터라는 게 있어요. 컬러 필터. 여기를 눌러주시면요. 자, 내가 따로 추리고 싶은 컬러를 직접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는 빨간색만 추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컬러에 빨간색 있죠? 빨간색을 눌러주시고 OK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드래그를 한번 쫙 해주세요. 드래그를 쫙 해주시면 지금 빨간색만 지금 선택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만 이렇게 추려서 선택을 하시고요. 이후에 OK를 눌러서 번호를 빨간색 부품들은 다른 번호로 뭐 등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5번이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 빨간색 부품들은 5번 레이어로 등록이 되게 돼요. 그리고 관리는 이제 5번 껐다 켰다 하는 게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컬러만 추려가지고 다른 번호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오늘 그 레이어에 대해서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레이어 말고도 보이는 면만 선택하기라는 그 항목도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었잖아요. 보이는 면만 선택하기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윗면만 선택하고 싶어요. 이 윗면만. 근데 이제 일일이 이렇게 이거를 필터를 페이스로 놓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클릭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드래그를 하고 싶어요. 드래그.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문제가 이 뒤에 있는 면까지 다 선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는 면은 제외를 하고 순수하게 보이는 면만 선택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거는 꼭 지금 이 필터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상황, 뭐 다른 명령어에서도 똑같이 응용이 가능해요. 다른 명령어를 쓰실 때도 내가 특정 면, 보이는 면만 선택을 하고 싶다. 여기 보시면 Allow Multi-Select라고 하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게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를 끄게 되면요, 이제 내가 보이는 면만 선택하는 게 가능해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필터를 페이스로 놓고 드래그를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보이는 면은 일단 선택이 됐어요. 자, 근데 이렇게 뒤집어 보면요, 내가 보이지 않는 면은 선택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보이는 면만 선택을 하고 싶으면요, 여기 Allow Multi Select라고 하는 이 녀석을 꺼주시면 돼요. 그래서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는 이게 켜져 있어요. 그냥 드래그를 하면 뒷면까지 다 선택이 되게끔. 근데 특수하게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이제 보이는 면만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Allow Multi Select를 꺼주시면 해결이 가능해요. 자, 오늘 시간에는 레이어를 이제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뭐 보이는 면만 선택하기,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